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와 한문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이렇게 세 가지는 한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짜임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자와 단어,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 간의 기본적인 짜임과 구조를 익히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짜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자의 짜임을 아는 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단어의 짜임은 한문 해석 순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는 것은 한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한자의 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는 처음에는 자연이나 사물의 형태를 본뜨는 방법으로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다른 방법들이 추가로 생겨났는데,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면 한자의 뜻과 음을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서 상형. 상자는 모양상, 형은 모양 형자지요. 그러니까 모양을 본따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문을 거기 보시면 새 깃털에서 깃우, 화살 모습에서 화살시, 벼의 모습에서 벼화, 거북이의 모습에서 거북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까는 실제적인 사물을 보고 했다면,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면, 지사는 추상적인 의미를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서 만들어낸 한자들입니다. 주로 이 한자가 가리키는 것은 개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 기준점에서 기준점 위에 점을 찍어놓고 위상, 기준점에서 아래에 점을 찍어놓고 아래하. 나무 뿌리는 안 보이지요? 뿌리가 있어야 자란다고 해서 근본본. 나무 끝을 이렇게 보니까 끝을 표기해서 끝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지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의라는 것입니다. 몰회, 뜻의 이렇게 됐는데, 한자를 두개 이상 결합해서 각각의 뜻을 모아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이 있겠죠? 풀초자를 보시면 풀초자에서 밭전자를 더하니까 밭에 풀이 나기 시작한다 해서 싹묘. 작을 소자가 큰대자 위에 있어서 큰거 위에 작은 것이 있어서 뾰족할 첨, 나무목, 그리고 그 옆에 도끼 근. 도끼는 나무를 쪼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쪼갤 석, 설립, 옆에 또 설립, 나란히 서 있다 해서 나란히 병.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회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 글자입니다. 한자에서 가장 많은 글자가 형성 글자입니다.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두개 이상 결합하되 그 한자들의 뜻과 음을, 무엇이요? 뜻과 음을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한자가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뜻은 주로 부수에 해당되고, 그러면 대충 이게 무슨 의미의 한자인지 알수 있겠지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비우자에다가 하여금 령자를 쓰면 비가 떨어진다 해서 떨어질 령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목에서 옛구자를 더하면 나무가 오래된 거, 그래서 오래돼서 말라 죽는 거, 그래서 말을 고. 물수에다가 없을 막자를 쓰면 물이 없는 동네가 어디죠? 넓을 막. 사막 갈때 막자지. 세금 옆에 거울경, 마침내 경자를 붙이면 그 앞에서 거울경.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전 또는 자전입니다.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을 공부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첫째, 주술관계. 주어는 나로 설정하면 나는 뭐뭐 한다 이렇게 되겠죠. 서술어는 무엇무엇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몰 하면 해일자니까 해가 몰 진다. 죽을 몰자니까 해가 죽는다. 즉 해가 진다. 월출 다롤자에다가 나올출 달이 나온다. 달이 뜬다. 야심 밤야자에다 깊을 심 밤이 깊다. 인조 사람인 만들조 사람이 만든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만들어진 단어죠. 해석 순서는 앞에 주어가 1번, 서술어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술목 관계입니다. 술은 서술어, 목은 목적어지요. 그러면 뭐뭐 한다, 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예문을 보시면 식목, 심을식, 나무목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다. 그 다음에 모을집, 그 다음에 하자는 이 연꽃 하자이기도 하지만 짐질 하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짐을 모은다, 연꽃을 모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닫을 패, 업을 닫는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막을 방, 질병 역 해갖고 전염병 역 해가지고 전염병을 막는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 못 오는 이유도 전염병을 막겠다는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아서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보 관계입니다. 술은 서술어, 보는 보어죠. 보어는 주로 어디 어디에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침수, 잠길침, 물수 해석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긴다 이렇게 되겠죠. 마늘 따뜻정 그러면 다정 정이 많다. 응할 응 무집할 모 그래서 응모
모집에 응함. 그다음에 다를 수 평상상 이렇게 되네요. 평상시와 다르다. 수상하다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병렬 관계입니다. 병렬은 나란히 있어서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 해석은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대체로 반대인 관계이거나 대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노래할까 노래요 가요 그래서 노래라고 해석을 하죠. 부드러울 유 연할 연 유연 섬유유연제 이런 말 들어봤죠? 유연 부드럽고 연함 겉표 속리 겉과 속 표리 이렇게 되죠. 참진 거짓위 참과 거짓 그다음 진위를 파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다음에 전답 밭전 논답자입니다. 그래서 밭과 논. 그다음은 세금 짐승 수 금수라고 하죠. 새는 그러니까 날짐승, 수는 네발 달린 짐승. 그래서 날짐승과 길짐승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끝으로 수식 관계입니다. 수식 관계는 무엇을 꾸며준다는 거죠.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반말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방년, 방자는 꽃다울 방. 혹시 여러분 이 방자는 어디서 보셨나요? 방명록 들어봤어요? 그때 쓰는 방자입니다. 나이는 나인데 무슨 나이? 꽃다운 나이. 그래서 방년. 그다음에 나라 방자지요. 동력 동자고 그래서 동방. 나라는 나라인데 동쪽의 나라. 동방.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연꽃 연 뿌리 근 뿌리는 뿌리인데 연꽃의 뿌리 그래서 연근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간사할 간 신하 신 그래서 신하는 신하인데 간신 간사한 신하. 개수나무 개자예요. 가죽피, 껍질피, 그래서 계피, 개수나무의 껍질이 계피입니다. 여러분 수정과 좋아하세요? 수정과를 만들 때 계피 껍질을 쓰지요. 계피를 쓰지요. 그다음에 분은 가로 분자고 식은 먹을 식자예요. 그래서 분식하면 가로로 만든 음식. 자, 이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의 결합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주술 구조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공자 문 공자라는 고유명사죠. 공자가 물었다. 두 번째 구조는 주술목 구조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공자 문예 공자가 물을 문자죠. 물었다. 예도 예. 그래서 공자가 예를 물었다. 해석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주술보 구조. 주어, 서술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공자, 문어, 노자. 바뀐 게 있지요. 주어인 공자, 물을 문자 서술어, 노자, 노자에게 물었다.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 대체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 해석을 하시면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다. 끝으로 주술목보 구조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공자, 문, 예, 어, 노자. 해석은 공자가 제일 먼저죠. 공자가 예를, 그죠? 목적어, 예를 누구에게? 노자에게 물었다. 해석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순서를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